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112에 신고를 하더라도 5건 중한 건은 통화 중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경우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백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12일 밤 11시 10분쯤 성폭행 위기에 놓인 한 여성이 2분 동안 3번이나 112에 신고했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112 상황실에서 이 여성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순찰차를 출동시켜 위협을 가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통화 중이거나 말없이 전화를 끊어 연결이 안 된 신고 전화에 대해 다시 전화를 하는 112 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해 10만 6천 건의 신고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다시 전화를 한 경우는 2만 8천 건으로 16%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24만 3천 건중 5천 건으로 단 2%에 불과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제때 전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은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대세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작년부터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 올해 또 4명 이래서 지금 현재 8명을 증원을 시켰고. 콜백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른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는 같은 번호가 1시간 안에 2번, 각각 10초 이상 기다렸다가 통화를 못했을 때 콜백을 해야 하지만 경북은 2시간 안에 3번, 대기 시간 6초 이상일 경우 콜백을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12 통화에 실패했던 159만 건 가운데 7,400여 건은 실제 범죄가 일어났고, 이중 10% 이상은 살인과 강도, 납치 등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